반갑습니다. 최장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이 끝났네. 우리 6월 모의평가 수학 영역 비형 해설 강의고, 선생님도 시험지 받아들자마자 풀어보고 들어온 건데, 일단 6월 평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항상 체감 난이도가 약간 높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긴장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실제로 이번 시험이 어려운 문제들이 좀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중상위권 친구들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쉬운 문제는 아주 또 쉽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좀 평이했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수능 을 가기 위한 수능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6월 평가는. 그래서 6월 평가 갖고서 뭐 좌절하고 그죠? 아니면 자만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우리 정확하게 분석해서 수능을 위한 전략을 같이 한번 세워 봅시다. 됐죠? 해설 강의 시작할 건데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 그대로 해설 강의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 가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심어드려야 되는 강의야. 그래서 이거는 개념 강의가 아니야. 개념은 개념 강좌 들으면서 배우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정확히 출제 의도에 맞춘 풀이를 보여드릴 겁니다. 됐죠? 시작합니다. 야, 4의 2분의 3승 곱하기 27의 3분의 1승이고, 얘는 뭐야? 2의 제곱이죠? 제곱. 2분의 3 곱해지면서 2의 3승 되면 몇이야? 8 곱하기. 됐죠? 3의 3승에 3분의 1승이니까 3이 되죠? 24다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죠? 2번. 야, 행렬 A가 뭡니까? 우리 3, 1, 2, 1. 됐죠? B가 뭡니까? 우리 4, 0, 0사야. 예? AX가 B와 같을 때뭘 구하는 거야? X의 모든 성분의 합이지요. 양변에 A 인버스 곱해주시면 A 인버스에 B를 곱하면 되는 거고, A 인버스는 AD-BC가 1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다 이렇게 나오고, B라는 건 4배의 단위 행렬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4배의, 이렇게 할까? 4배의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얘는 2는 곱 해봤자 이거 없어질 거고, 4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12다라고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됐죠? 모든 성분의 합이니까 몇 나와? 6 나오나? 6이 정답이. 아, 6이 아닌데? 잠깐만. 0, 4지 4, 4. 그죠? 0, 4. 4가 나오죠. 4가 정답이 됩니다. 됐죠? 야, 3번 문제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 7에 n승 분의 5 곱하기 7에 n 플러스 1승 플러스 3입니다. 됐죠? 무한대 분의 무한대니까, 우리 최고 밑항 7의 n승으로 나눠서 푸는 건데, 얘가 일단 뭐야? 7 곱하기 7의 n승이 되기 때문에 7의 n승 지우면 뭐만 남아? 5, 7에 35가 정답이 되겠죠? 4번 수열 문제입니다. 수열 문제.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의 밑줄 쫙 거봐. A는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이야. 그랬을 때 A1 플러스 A2가 뭐야? 12. 됐죠? 그리고 A1 더하기 A5. 그리고 A3 더하기 A7이죠? 얘가 4일 때 우리 A4를 구하는 게 문제고. 생각을 해봐.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A 플러스 얘는 AR이죠. 그럼 A가 묶이면서 1 플러스 R 이퀄 10이다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그죠? 그 얘는 AR의 제곱, 얘는 AR의 6승이죠. 생각을 해봐. 그럼 AR의 제곱이니까 AR의 제곱을 묶어주면 1 플러스 얘는 6승이니까 R의 4승만 남겠네. 됐죠? 요게 몇이래? 요게? 일단은 요거. 그리고 얘 봐. 얘는 A. 얘는 AR의 4승이라고 하면 A가 묶이면서 1 플러스 R의 4승만 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이렇게 약분이 돼버린다고. 이해 가지? 얘가 4가 되고 A도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R의 제곱이 4다 끝났네. R은 양수니까 2가 되겠죠. 됐죠? R에 2 대입하면 3 되면서 약분해서 A는 4다 해서 A4는 뭐야? 4 곱하기 2에 3승 84 32가 정답이 되겠죠. 정리합니다. 5번입니다. 5번.
야,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1부터 6까지야. 1부터 6까지. 6장의 카드인데, 이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일단 일렬로 나열하면 600토리알 나오죠. 그죠? 그런데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아, 근데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2, 4가 붙어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뭐, 2, 1, 4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1이 끼어 있어도 2가 4의 왼쪽이니까 이것도 가능한 거야. 뭔지 알죠? 됐죠? 이런 경우 서열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열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2, 4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같은 숫자 취급하라 그랬죠. 다시 봐봐. 그 다음에 뭐야, 조건이? 홀수가 적혀 있는 카드는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로 왼쪽부터 나열이 돼야 돼. 다시 해서 1과 3과 5가 다시 서열이 정해진 거야. 물론 이제 중간에 끼어 넣어도 뭐 상관은 없고, 1, 3, 5 순서만 지키면 되는 거야. 결론 뭐냐면, 2, 4를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고, 1, 3, 5를 또 다른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면, 남는 게, 6 남았나? 6가지에서 요거를 배열하는 가지 수몇 가지? 한번 일단 구해봐. 구한 몇입니까? 바로, 6팩을. 됐죠? 바로 2팩과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게 답이야. 아, 이게 답입니다. 답이니까 이거 6, 3팩은 6이잖아. 6 하나 없애버리면 5팩 120을 2로 나누니까 6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2번이 답인데, 그 이유가 만약에 얘를 나열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6, 세모, 세모, 동그라미 세모, 이것도 분명히 중간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는 뭐를? 2와 4를 적어주고, 세모 안에는 1, 3, 5를 적어주시면 항상 2는 4의 왼쪽. 그리고 1은 3의 왼쪽이고, 3은 5의 왼쪽이니까 요두 가지의 서열이 정확히 일치를 하잖아. 그죠? 맞아떨어지죠? 됐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문자 두 개, 세 개를 가진 그런, 같은 문자를 포함한 순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